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과 또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는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서 명쾌한 전략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로 상담 접수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단 문자 보내실 때 열정이라는 두 글자 꼭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빠르게 상담받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요. 꼭 열정 적어서 궁금하신 점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또 방송이 끝난 이후 또 장중 실시간으로도 우리 이정열 주식닥터의 투자 전략이나 매매 비법들 전수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 노란톡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식 닥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정열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바로 오늘 시장 분위기 먼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의 시장과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출발을 했습니다. 미국의 8월 CPI가 오히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로 발표가 되면서 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고 또 연준의 긴축 우려 다시 부각이 되는데요. 이에 따라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238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낙폭을 줄이면서 2411선 1.56%의 낙폭으로 마감을 했고요. 수급 흐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역시나 오늘 하루 만에 동반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오늘 2천억 원 넘게 매도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은 자동차주 위주로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3% 넘는 낙폭으로 장을 출발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낙폭을 살짝 줄이면서 1.74%의 마이너스 782선으로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수급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는데 다만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모두 줄어들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 바이오주와 게임주들의 급락세가 두드러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도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상승세 지속이 되는 흐름입니다. 이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0년 4천억 원 수준에서 2040년 87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오늘 성인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신고가 경신했고 코스모화학도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다음은 철강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철강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 이 포스코 제철소 가동 중단으로 당분간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제품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철강주들의 주가 하락 매력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형주 위주로 강하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국산업이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미국과 관련이 있는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 수혜 기대감 나오는 모습이고 소마장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바이오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역시 오늘장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실 개장 전부터 굉장히 또 걱정을 하면서 시장이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장중에는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일단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일 방송까지만 하더라도
오늘 이제 전일 밤에 CPI 발표가 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망치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8.1%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네.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랠리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 역시나 오늘 어제 밤에 전년 대비 8.3%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8.4%라는 수치는 일단은 6월 9.1%, 7월 8.5% 대비해서 둔화되고 있는 지표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조금 강하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물가가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코어 CPI라고 근원 물가지수가 있는데요. 이 코어 CPI에서 6.2%로 상승을 하면서 전월치 5.7%에서 오히려 하락 추세를 보여주려고 하다가 반등이 나온 뭐 그런 네. 상황들입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40%를 차지하는 주거 비용 이게 이제 좀 많이 올랐다. 주택이라든가 음식료 물가 비중이 좀 이 물가 자체가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코어 CPI가 상승 반전을 보여준 것들인데 지금 이 코어 CPI 지수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 그러니까 미국에는 우리 전세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월세라든가 매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월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거주비에 대한 부담이 증가가 됐다라는 게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 지수 자체는 8.4%로 뭐 물가가 조금 낮아지고 있는 것들을 발표가 좀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어 CPI가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 거주비에 대한 부분들이 증가되면서 좀 변수로 작용을 하면서 물가가 하락은 하고 있는데 하락하는 게 아닌 좀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충격들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주택 거주비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을 낮추는 부동산 정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과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역시 이제 패드가 금리를 인상시키는 것만으로 물가를 좀 잡기에는 역부족이겠구나 이런 이제 패드 능력에 대한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그 관리 전 세계 경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통화 정책만으로도 잡을 수 없는 좀 복합적인 요인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월세 가격을 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 울트라 스텝이라고 하죠. 10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도 좀 수면 위로 슬금슬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확실한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일단은 75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에 의해서도 패드는 좀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유가가 하락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75베이시스 포인트는 일단 21일에 진행이 되는 FOMC 회의에서 75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들이 높은 상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겠지만은 100베이시스 포인트 같은 경우에서는 좀 가능성들이 좀 낮은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로 복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반등은 나왔으나 앞으로는 이제 박스권 장세가 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했을 때는 2370포인트를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8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CPI 자체로는 좀 둔화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근원 CPI가 다시 상승을 했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준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면 또 경기 침체 우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bp 인상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만 9월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부분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와 함께 지수는 당분간 좀 박스권 장세 전망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237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서 역시 종목별 장세에 잘 대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다 보니까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과 여러 가지 의문점들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자, 종목 상담 접수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 문자 보내실 때 열정이라는 두 글자를
문자를 꼭 보내주셔야 더 빠르게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열정 키워드와 함께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들의 이 전문가님의 매매 비법 전수받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은 역시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그리고 노란톡 이 두 가지 모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 시장에서 돋보였던 또 핵심 종목이나 업종에 대해서 점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 CPI 쇼크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면서 시총상의 대형주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에서도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바이오나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일부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이 워낙에 종목별 장세가 예상된다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중소형주 위주 전략이 어떨까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뭐 중소형주가 대안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중소형주에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멘텀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금리 인상 시즌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 시즌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실적이 동반이 되는지, 성장을 하는지, 어떠한 모멘텀들, 재료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수혜 업종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달러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강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주들에 조금 단기적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경기하고 좀 무관한 경기 방어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구조적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종목, 특히 2차전지 같은 경우라든가 정책에 대한 수혜주, 바이오 같은 경우에서도 정책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경기에 대한 방어주, 그러니까 현금의 실적의 훼손, 그런 것들이 많이 대체적으로 영향이 좀 많이 미치지 않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아직까지 좀 유력한 상황들이긴 합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물가 안정 그리고 중앙은행의 강력한 긴축 기조 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하방 요인들이 계속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이 기업의 주가 자체가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거품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기존에 연휴 전까지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었던 업종들을 앞으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지켜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단기 베스트 업종을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네. 신재생에너지라든가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휴대폰 부품주 그리고 바이오 업종들 모멘텀 있는 기업들 이쪽으로 선호도가 조금 심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태양광 풍력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2차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밸류체인 2차전지 밸류체인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자동차 핸드폰 부품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품주들 중소형 기업이라도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장세라고 해서 중소형주가 다 좋은 게 아니라 역시 종목별 장세는 이슈 그리고 모멘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강달러 수혜주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쪽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차전지,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또 자동차 부품주 같은 이런 쪽의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해운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가 최근에 계속 많이 밀리더라고요. 운임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또 어제랑 오늘은 또 상승을 했습니다. ETF 상장 이슈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해운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등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해운주도 해운주 나름대로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그래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뭐 오늘 어떤 지수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발틱 운임 지수라고 BDI 지수입니다. 네. 이 해운주가 주가가 저점을 좀 통과됐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발틱 운임 지수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이제 8월 31일 965포인트를 보인 발틱 운임 지수가 전일 13일 기준으로 해서 140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틱 운임 지수에 연관이 있는 종목들 좀 이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기업은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근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고 하죠. 이 지수는 아직까지 갱신은 되진 않았는데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들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21년에 3월 26일 가량이죠. 257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저점을 다진 적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에는 5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이 물동량, 물류 비용들이 증가됐다라는 것들을 이제 해운주들이 강세 흐름들을 다 같이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9월 9일, 이제 전 9월 9일이죠. 직전 2562%로 다시 저점을 기록을 하고 바닥권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부진한 지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가격에 대한 변화는 그렇게 크게 있는 상황들은 아닌데 BDI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수혜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석탄이라든가 철강석 그리고 시멘트 곡물 이런 원자재들을 싣고 22개 주 주요 해상 운송 경로를 지나가는 선착량 이런 운송 운임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선정된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해운업 중에서도 차별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HMM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완제품이라든가 가공품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으로 철강석이나 석탄 그리고 곡물 원자재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오션이 현재 이제 컨테이너 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보다 발틱 운임 지수들이 상승을 하면서 지금 펜오션이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에서도 이런 차별화 요인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해운주 내에서도 벌크선이 중심인지 컨테이너선이 중심인지 이 부분이 좀 주가 흐름을 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컨테이너선은 반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벌크선이 발틱 운임 지수가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펜오션 이틀째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렇게 어떤 부분이 주력인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다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바이오주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또 시황 점검에서 제가 살짝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제품의 생산을 미국에서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었는데요. 저는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 미국과 관련이 있는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앞으로도 수혜주가 있을지 또 피해주가 있을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전에 우리 방송에서 현대차 네. 관련돼서 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피해주로 인식이 됐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바이오 산업 중에서 자급 중심의 산업 자체 이런 체제를 갖추겠다라고 나서면서 이런 뭐 반도체 전기차 같은 영향들이 바이오 쪽으로도 옮겨 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당장의 영향은 일단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례에서 보듯이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미국에다가 공장을 증설을 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여기에서 우리 위탁 생산을 받는 바이오 기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중복 투자 그러니까 뭐 송도에도 있고 평택에도 공장이 충분히 캐파가 있는데 네. 미국에다가 또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곤란하게 좀 반영이 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바이오 내에서도 이런 위탁 생산 업종들의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서는 또 위탁 생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FTA에서 중국에 대한 원료를 좀 가이드라인으로 좀 만들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연료 수주급에
원료 수급에 좀 차질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망까지 다 재편을 시켜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아직까지 결론이 나진 않은 부분들은 중국 기업만 견제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위탁 규모가 중국에 위탁하고 있었던 이런 위탁 원료 의약품 같은 것들이 한국으로 좀 집중이 되면서 반사수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결론이 이제 중국 기업에만 국한이 되는지 아니면 국내 기업에도 뭐 영향이 좀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이 되는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부각이 되면서 진원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조금 부각이 됐습니다. 네. 자회사인 VGXI가 주목을 받은 것인데, 이 VGXI가 플라스미드 DNA 위탁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거든요. 기업으로 미국의 텍사스주의 공장이 지금 건설을 했고 준공식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식이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당초 진원생명과학이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조정을 받은 이유들은 지난 이제 2분기 안으로 준공식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VGXI의 신 공장이 10월 달쯤에 준공식이 예정이 되게 되면서 연기가 되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반영이 좀 연기가 같이 됐고, 이런 부분으로 주가가 같이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VGXI가 신규 1공장, 신규 공장들을 증설을 마친 다음에 완전히 가동을 하게 되면 연간 1조 원 규모의 매출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진원생명과학이 실적이 좀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 자회사 VGXI로 인해서 영업이 실적들의 개선세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주목을 받고, 아니면은 뭐 거래처가 연간이 미국 쪽으로 되어 있던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추후에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면서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법인이 있거나 좀 관련도가 있는 종목들은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조금은 더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에서 부각됐던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 점검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꼼꼼하게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 계속해서 신청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문자 보내실 때 열정 두 글자를 꼭 함께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또 열심히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열정 같이 적어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참여 방법도 또 문자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정열 전문가님의 매매 비법들 전수받아 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 문자로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또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많이 기다리신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열정 외쳐주고 계신데요. 자, 우리 열정 있으신 우리 전문가님께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열정이라는 두 글자 문자에도 꼭 적어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03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종목은 우진이고요. 매수가가 13,700원에 비중 35%라고 하시고, 질문이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11,1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원전 관련주로 모멘텀이 좀 부각됐었던 종목이고, 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15,000원, 16,000원 이 이상까지도 갔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좀 다시 원전 이슈가 조금 뜸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원전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 건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차트도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일단 기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진,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추세를 다소 이탈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게 추세가 좀 이탈이 되면서 주가가 지지 구간, 지금 1800원, 1900원 수준에서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지지 여부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10,000원까지 좀 이탈하는지, 10,000원까지 좀 이탈을 하는 속도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빠르게 가속화돼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00원의 지지 여부들,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탈을 크게 한다라고 하면은 8,000원까지도 염두를 좀 해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버티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결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모멘텀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유들을 봤을 땐 원전에 대한 부분들, 이집트 엘다바 원전은 수주를 받고 난 다음에 차이 실현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원전 산업에서 전반적으로 매물 소화 움직임들, 매물이 좀 수급이 좀 이탈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인데, 우진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 원전 쪽으로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원자력 발전소용 계측기 제조하는 이런 전문 기업입니다. 원자로 이런 온도 센서라든가 온도를 계측을 하고 울진 원전 3, 4호기 온도 센서도 공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원전 산업에 진출을 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신규 원전 공사 기간이, 신규 원전이 공사에 들어간 대로 하면은 대략적으로 5년 정도의 공사 기간을 잡으면은 보통 이제 이런 온도 계측하는 계측기가 3년 차부터에 투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수주를 받았다, 공사를 진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3년 차부터, 공사를 진행한 3년 차부터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을 그런 가능 시차가 좀 길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 흐름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이고, 차트상에서 봤을 때 이 만원 부근들, 제가 시기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폭으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원전 산업에 이제 투입이 되는 그 시기가 상대적으로 좀 오래 남았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가 상대적으로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여기 때문에 당장 기대를 해야 되는 것들은 원전에 대한 추가 수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11월에는 사우디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우디 원전에 대한 수주 가능성들, 아마 단기적으로는 이때를 좀 노려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평균 단가를 다소 좀 낮춰보시고 11월까지 여유롭게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고, 사우디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원전 관련 소식들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10,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8,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지, 일단 이거는 뭐 그때 가서 주가 움직임들을 봐야 되겠지만, 반등이 나오면은 이 저항 구간들에서 원금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그런 전략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우진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 이슈가 더 있을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월까지 평균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이슈를 기다려 보는 전략, 이 사우디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조금은 추가 매수와 함께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021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한원시스템입니다. 매수가가 14,000원에 비중 30%인데요. 열정 손실 중인데요. 매수가 이상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원시스템도 이 자동차 부품주로서 올해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14,000원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 종목이 워낙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라 좀 매수하신 지는 꽤 되신 것 같은데요.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까요, 전문가님? 일단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한원시스템 자체도 나쁜 기업은 아니고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의 성장세 그런 것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에 특화가 되어 있는 전문 회사입니다. 한원시스템의 매출 중에서 현대자동차라든가 기아자동차 쪽의 비중이 47% 매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열 관리 시스템이다. 우리 전기차 쪽에 관련 종목으로도 좀 부각을 받고 있죠. 네. 전기차 쪽에서 열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들이 화재 쪽이라든가 이 온도를 좀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쪽으로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속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기업이 매출이 고점이 왔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기차 산업 자체가
뭐 고점이 왔다, 이제 뭐 거품이 끼었다, 뭐 그런 과도기가 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들은 없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한온 시스템도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와 함께 전기차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로 실적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무적인 부분들 잠깐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전기차 산업에 대한 성장세 이런 것들로 인해서 2017년부터 2022년도까지 계속 이 8조 4천억 원 최대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계속 증가될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7조 3천, 8조 4천, 9조까지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는 살짝 주춤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게 실적 영업이익도 3천억 원대였다가 5천억 원대로 훌쩍 점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과 같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다라는 것들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매수가는 조금 높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보유하고 갈 수 있겠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실적이 성장하는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나는 매수가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몇 년이 걸리든 간에 얼마가 걸리든 간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가지고 계시면 매수가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오긴 올 것 같다. 그때 되면 이제 수익도 조금 약수익이라도 이제 원금을 좀 확보를 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꼭 필요한 부품인 열관리 시스템을 또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성장과 함께 역시 성장 기대감 높은 종목이라는 설명을 제시해드렸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열정의 주식 닥터 이정열 전문가님께서 또 기업 분석부터 차트까지 꼼꼼하게 설명들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어떤 점이든 함께 물어보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는 꼭 열정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더 빠르고 꼼꼼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열정 두 글자와 함께 궁금한 점 마구마구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이나 매매 비법들 전수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노란톡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노란톡 참여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7513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종목은 한미약품이고요. 매수가가 29만 8,500원에 비중 5%입니다. 어제 아침에 크게 갭상승했다가 밀렸는데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롤론티스가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8%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 다 반납을 했네요,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은 또 4%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롤론티스 FDA로부터 최종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고 공시를 했죠. 네. 이제 판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실적에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바이오 같은 기업들 경우에는 이슈가 나오면은 이 이슈에 대한 당일 아니면은 추후 실적이 반영되기까지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됐다가 차실한 매물들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뭐 흔하지 않은 모습들은 아닙니다. 단순히 차실한 매물들, 매물 이제 확인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이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가 매수에 들어가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주가가 32만 9,500원 수준들 주가를 터치를 한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11월 24일 이전에 FDA 허가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는데 바로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네. 포지오티닙입니다. 이 FDA의 허가가 난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11월 후반에 11월 말쯤까지 기대감들이 반영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겠죠. 이제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판매를 진행을 하면서 판매가 진행이 된 것들이 점유율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큰 폭의 폭락 흐름들은 추가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이유들은 재무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 자체가 계속 이제 전망치 자체는 긍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영업이익도 매출 자체도 이제 허가를 계속 받게 되면은
컨센서스에 대한 전망치도 매출 전망치가 상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고, 판매 약품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증가세를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바이오 같은 업종들에서 현금 창출력이 좀 중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강조드리고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오고 성장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은 좀 많지는 않습니다. 한미약품이 그 중에 한 기업이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불확실성, 찰실한 매물, 뭐 시장의 좀 혼란, 변동성 같은 게 좀 반영이 같이 되면서 28만원까지 저가를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는 지금 예상이 되는 움직임들은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 움직임들, 30만원 수준에서 32만 5천원 박스권 움직임들이 계속 예상이 되긴 하니까요. 매수가에서 탈출을 하시는 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27만원, 28만원 수준, 28만원 수준들의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서 가능하면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5%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5% 정도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어느 정도 비중을 확보를 추가적으로 했던 것들 포함을 해가지고 약수익 내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신약 판매가 매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겠고, 일단 주가 자체는 박스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단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반등을 좀 확인한 다음에 매수가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그림들 잘 확인해보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60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NHN 한국사이버 결제 매수가 17,200원에 비중 20%인데요. 오후 4시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전략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이 크실 것 같은 게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계속 하락을 하다가 최근 몇 달간은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3,15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분이 이제 또 애청자분이신 것 같은데 애청자분께 또 한 말씀 해주시면서 상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좋은 분석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담 내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좀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 우리 코로나 수혜주로 비대면 결제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주가가 굉장히 당시에는 강세 흐름들이 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과대 낙폭주로 언급이 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제가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땐 말이죠. 우리 코로나 때 비대면 결제 늘어났다라고 해서 수혜를 받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딱히 뭐 실적이 떨어진다던가 매출이 뭐 안 좋게 나왔다던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던가 뭐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이지만 이전에 반영됐었던 그런 이슈들은 찰실한 매물들이 나와주면서 소화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이런 주가 움직임들은 지금은 과대 낙폭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될수록 부담 없는 가격이 될수록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그 포인트들을 기술적인 부분들로 말씀을 좀 드리자라고 하면, 이전에 2020년도부터 주가가 만원, 만오천원 했을 때 이 가격이 4만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이 깊으면은 골이 깊다라고 하죠. 네. 지금 다 반납을 한 그 가격이에요. 이전에 이때 2019년도 하반기 때 만원대였었는데 지금 이 가격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매출 자체는 오히려 매출은 증가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과대 낙폭주로 수급이 들어올 때를 기다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과대 낙폭주라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공간들이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 최대 이 만 원 수준까지는 변동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크게 공간이 많은 상황들은 아니니까요. 바닥권에서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들 체크를 하시면서 이 추세적인 부분들, 조만간 이제 가시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매수가 17,200원이시잖아요. 2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 15,000원까지는 이제 20%까지 추가적으로 좀 40%까지 늘리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15,000원 이하까지는 소폭 평균 단가를 대응을 좀 잡아가시는 것도 어떨까 이렇게 뭐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은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은 증가하는데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폭도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 더 좀 시세가 나올 때까지 보유해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0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카나리아 바이오이고요. 매수가가 27,8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정열 전문가님 꼭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9,400원으로 마감을 지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도 이 종목은 살짝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또 역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배합 사료 관련 종목이긴 한데 우리 사료 관련 종목들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저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료 관련 종목들이 영업이익이 좀 잘 나기 위해서는 판매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료, 비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농가 쪽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사실 이제 원자재 비용들이 증가가 됐다라고 해서 판매가를 증가시킨다, 정가를 시킨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판매가에 대한 경쟁률을 악화시킬 수 있고 다른 이제 가격을 안 올린 그런 기업들의 판매가 좀 더 점유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판매가를 올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도 물론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원가가 올라가는데 판매가를 반영을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들, 소폭 반영을 시킬 수는 있었겠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2분기 우리 재무를 같이 보시면은 1분기에는 사료값들이 올라가는 것들 기대감들을 받으면서 영업이익이 16억가량의 흑자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억은 적자가 난 거거든요. 적자가 났다라는 것들은 판매가를 정가를 시켰다라고 하더라도 원자재 비용들이 상승을 해서 오히려 팔아도 매출은 증가됐습니다. 팔아도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 종목들 같은 경우에 조금 영업이익의 개선세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식료품 가격들이 올라가는 것들에서 뭐 식료품 가격들이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체크가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지금 이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 다음에 15,000원 부근들 그리고 현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비중은 조금 줄이시고 시기를 좀 넓게 잡으셔가지고 바닥을 재확인하신 다음에 비중을 줄여놓으신 것 다시 재매수가 하셔서 평균 단가를 대폭 낮추시는 그런 전략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료주의 분석과 함께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정열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월화수에 다시 출연을 하실 예정인데요. 우리 전문가님의 이 꼼꼼한 종목 상담 나도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미리 상담 신청을 미리미리 해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문자에 열정을 적어주시면 가능하신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주시고 열정 두 글자를 추가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목요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면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들 얻어가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는 오늘 또 이정열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또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하락장을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세방전지라는 기업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동사의 주요 제품, 대표적인 브랜드는 로켓 배터리가 있습니다. 우리 로켓 배터리는 안타깝게도 2차전지는 아닙니다. 네. 2차전지는 아니고 우리 연축전지 이런 쪽에 포함이 되는데 내연기관차에 탑재되는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업이 로켓 배터리 같은 배터리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내수는 30%, 수출이 69%, 높으면 70%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강달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2차전지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해도 내연 기관차 판매도 같이 잘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축전지 국내 1위 기업이고 글로벌 6위 회사인 만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업이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2차전지까지 한다 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가 날 수가 있겠죠. 이런 인프라도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에 세방 리튬 배터리가 있는데요. 연간 42만 대 배터리 모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2월에 현대차 그룹이랑 1차 협력사로 좀 선정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주가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시간은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자, 내년 하반기 중으로 그랜저 전기차 출시를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세방 리튬 배터리가 탑재가 된다. 현대차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계약 규모는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부터 납품을 좀 시작한다라고 하면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비중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연축 전지 이런 그 2차 전지 이런 동반 성장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5만 1000원 수준에서요. 5만 3000원 수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1차 5만 7000원 수준들 그리고 2차는 6만 원 수준으로 잡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4만 8000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강달러 수혜주 또 주목을 해보셔야겠죠. 배터리 관련주, 세방전지, 자회사 모멘텀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볼까요? 네, 다음 종목은요. KG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인 KG모빌리티가 쌍용차를 인수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종속회사인 KG모빌리티가 KG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쌍용차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그런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쌍용차의 주식 취득 예정일은 21일인데 이런 부분들로서 KG그룹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 한동안 시장에서 떠들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물량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해서 다시 재접근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인데 일단은 쌍용차에 대한 부분들 일단 21일에 9월 21일에 지분 이전이 완료가 되면은 또 기대가 되는 게 전기차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좀 다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진출을 할 것이다. 이제 가시화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쌍용차가 전기차 말고도 최근 두 달 연속으로 판매량이 1만 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신차 토레스에 대한 열풍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내수는 8월 기준으로 내수는 6,900대 그리고 수출은 3,700대 가량으로 1만 대를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KG그룹이 쌍용차를 인수를 하게 되면은 전기차 산업에서 가시적으로 이제 어떤 청사진을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일단 KG케미칼 같은 경우에서 사업부를 보게 되면은 황산 니켈이라든가 내년 강판 그리고 아연도 강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양극 활물질, 연료인 고순도 황산 니켈도 생산하는 에너캠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쌍용차에 대한 전기차 진출 이런 것들이 KG케미칼도 같이 동시에 시너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는 상황들이고 PER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4.7배 정도 형성을 되고 있고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매수가를 잡아드리자라고 하면 24,500원에서 25,900원 수준들 접근을 해보실 수 있겠고 1차는 27,500원, 목표가 1차는 27,500원, 그리고 2차는 28,500원 수준으로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23,500원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KG 케미칼이었습니다. 쌍용차 모멘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쌍용차의 전기차 진출, 또 모멘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 2차전지 소재, 시너지 기대감도 있다는 부분 설명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시해드린 두 가지 공략주의 가격 전략도 함께 잘 확인해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우리 전문가님의 고급 매매 비법들 전수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열정 두 글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는 여기에서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내일은 우석연 전문가님과 함께 또 알찬 주식 정보와 든든한 종목들 가지고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